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122페이지 제6조 1부 휴가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67번의 연차 유급 휴가.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미만의 근로자에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 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삭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의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의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5일.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에서 통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대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에 연차 유급 휴가권의 발생. 방금 1번에 원칙적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 방금 2번. 출근일의 총 근로일수가 아니라 소정 근로일수를 분모로 출근일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소정 근로일수는 본명,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방금 4번.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연차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파업 참가 기간 등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방과 5번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2018년 5월 19일날 시행되는 게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연차휴가 기간, 파업 참가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방과 5번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파업 참가 기간 빠지는 게 육아휴직 기간이네요. 육아휴직 기간이 위에서는 근로일수를 제외했는데 아래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23페이지 2번에 연차휴가의 일수. 방가로 1번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그라미 2번, 1월간 개근을 전제로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근로대상을 제공하여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과 개근하여 취득한 휴가를 포함하여 총 50일의 연체휴가가 발생하고, 취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공제한 연체휴가가 발생한다. 법이 개정되는데요. 제2항, 동그라미 2번에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방가로 이번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제1항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번의 가산휴가. 방가로 이번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자 근로기간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방가로 2번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번의 휴가의 시기와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방가로 1번의 휴가의 시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방가로 2번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번에 연차 휴가와 임금의 지급. 방금 읽은 연차 휴가 수당,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 방금 읽은 연차 휴가 지급. 휴가 기간을 주기 전에 또는 준 직후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6번에 휴가권의 소멸시효 1년. 방금 읽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 방금 읽은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호 OX 문제 있고 휴가의 대체 있는데요. 문제 하나씩 풀겠습니다. 양가 1번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휴가를 줘야 한다. X. 바로 앞에서 봤는데 10일이 아니라 15일이었죠. 2번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X. 왜 X냐면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양가 3번에 연차 유급휴가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X인데 왜 X냐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를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외가 아니죠. X. 4번. 출근일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4번에 X. 근로자가 본래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재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별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X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파업 참가 기간 등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근로 의무가 면제되니까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항상 법 조문에서 뭐가 달라지면 다른 것이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5번에 4주 동안의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X. 왜 X냐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은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15시간 이하로 맞추려면 주말 근로자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그러면 14시간이 되니까 주휴일과 연차 수당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에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한도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해 주어야 한다. 6번에 X, 왜 X냐면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7번에 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원래 15일이고 3년차에 하루 휴가, 5년차에 추가하면 17일이 되는 거죠. 예. 8번에 연차 휴가의 청구 시기는 입사일부터 시작된다. X. 왜 X냐면 추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9번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을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가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 유급 휴가의 청구는 그 효력이 없다. 9번에 동그라미.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 지정권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 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시기 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10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기간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X. 휴일과 휴가 제도는 그 취지가 다른 제도이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1번에 사용자의 규칙사항 유급휴가를 1년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X.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13번에 연차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X.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한 3년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고,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은 3년이고,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헷갈리게 주문이 많습니다. 125페이지, 168번의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방금 이번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별도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방금 이번에 연차 휴가의 대체, 특정 근로일을 휴무로 대체.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에 대한 예외 규정, 대체된 휴가에 대해서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이 없다. 동그라미 2번, 연차 휴가 모두가 대상. 아니고, 선택적 보상휴가 안 되고, 생리휴가 안 되고, 출산휴가 안 되고. OX 인정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의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적용된다. 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의 서명합의입니다. 개별적 동의를 받게 되면 날짜가 다를 수가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명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휴일의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X. 특정한 휴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죠. 이렇게 달고요. 그다음에 169번 하기 전에 잠시만요. 카톡이 왔네요.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1번에 제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후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반가별문의 취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함. 반가별문의 대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만 대상. 가산휴가 포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제외. 아닌 것 선택적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방금 3번의 사용촉진 방법. 동그라미 1번.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는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동그라미 2번.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4번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보상할 의무가 없다. 양가 1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도 사용 촉진 조치의 대상이 된다. X. 양가로 2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휴가 사유 촉진 제도를 조치할 수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조치를 받는 게 아니다. 3번에
연차 휴가의 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규칙사를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 휴가 청구권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 한다. 3개월 전이 아니라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촉구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X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번 사용자가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 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휴가는 소멸하고 보상 청구만 가능하다. 휴가 청구권도 소멸하고 보상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X.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